자,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게임은 TRPG입니다. 야, 이거 진짜 간만에 본다. 상황극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드릴 텐데요. 그 캐릭터의 배역에 따라서 연기를 하면서 상황을 풀어나가시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유, 이 사람들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주사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캐릭터 행동의 성공이나 실패를 판가름할 때 사용됩니다. 문을 열어볼래요. 근력 판정하겠습니다. 주사위 굴려주세요. 아, 오늘 진짜 판정 제대로 주지네. 잘 모르겠어. 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캐릭터 스텝보다 낮게 나와야 행동할 수 있다. 이번 세션 동안 펌블 로얄 크리 다섯 번 이상. 오케이. 아, 살짝 좀 걱정이긴 해요,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특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능력입니다. 운동 능력이나 인격 등을 해당하죠. 특성은 주사위를 통해 플레이어의 캐릭터에게 주어집니다. 3진 6이었던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근력. 힘을 3진 곱하기 5였지? 대부분의 능력을 말합니다. 대인관계 능력. 타인에게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뭐 물어봤다 힙합 소년 치느라 바쁘지. 신체 형태에 대한 판정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인척. 원초적인 순발력 및 운동신경에 관련된 능력입니다. 아이디어. 직감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정보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신력.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해운. 운에 관한 능력입니다. 일단은 특기는 살아오면서 가지게 되는 후천적인 기술이나 직업, 취미 등이 해당합니다. 주어지는 능력치를 통해서 찍으실 수 있게 됩니다. 성공 확률에 관해서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하려는 행동이 힘들수록 성공률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캐릭터가 이러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쑤시개로 금고를 열어볼래요. 상식적으로 금고가 열릴 일은 거의 없겠죠. 이처럼 성공하기 힘든 일을 할수록 성공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치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균 우수 전문 전설. 나는 남잔데? 사실 나는 여자야! 사실 여자야. 소녀인데 힙합을 좋아해서 총을 들고 다니고 사격술이 높은 힙합 소녀지. 같은 거는 안 돼요. 저게 왜 안 돼 솔직히? 컨셉과 배경에 일치하게 찍어주세요. 저건 됩니다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RP 난이도가 지랄 맞을 뿐이에요.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얼마나 남았냐? 스탯을 한번. 물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인성이 떨어졌어요. 저 하나 더 쓸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용어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앞으로 몇 디, 몇치라고 할 건데 제가 3디 6이라고 하면 6면체 주사위를 3번 돌려라는 걱정이 뜻입니다. 앞선다. 오늘 왜 이리 걱정이 앞서냐. 그리고 앞으로 제가 RP라는 말을 할 건데 RP가 롤플레잉, 그 플레이어분들한테 상황극을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아우, 피곤해. 끝. 정말 오랜만이긴 하다 이거. 야, 진짜 간만이다. 아, 진짜 진짜 간만이네. 아니 네. 이게 TRPG를 안 하기 도대체 얼마나 된 거지 우리? 그땐 젊었지. 정확히 말하면은 그 툴로는 거의 한 4, 5개월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 진짜 이거 연례 행사인데 진짜 오래됐다 이거. 그래가지고 진짜 간만이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인 게
내 굳어버린다던가 그 뭐야 판정 안 준다던가 이런 거 나올까봐 좀 걱정이긴 해 지금. 매 주말마다 막 거의 느낌으로 이제 했었던 거였는데 좀 많이 걱정이야 지금. 함께 뭐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거는. 네 함께 마치도록 하죠. 네. 아 그리고 뭐지? 일단은, 네. 네. 캐릭터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전 거 계속 쓰시나요 아니면은? 아 새로 만들 건데요. 새로 만들 건데 그. 네, 캐릭터를 저는 일단 새로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들 거고 구름이는 뭐 그대로 가져가려면 가져가도 상관없고. 아니요,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냐 성장치에다가 아. 저번 거 그 뭐지 에스크리였으니까 20씩 드릴게요. 성장치에다가. 아 좋습니다. 얍. 좋아요. 와 많이 찍을 수 있겠다. 하고 아. 이번에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태풀 돌려봤는데요. 지금 제 예측으로는 네. 대충 8시간 네. 내지 16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틀 잡았거든요. 혹시 몰라서. 네. 많이 걸리네요. 네. 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 네. 끊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다. 와, 그리고 이거 간만에 하는데 집중력이 거기까지 갈까? 그리고 뭐지? 그 네. 이번 세션이 그 모티브가 된 게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니근데 네. 할 수 있는데요. 그 게임 그냥 모티브만 네. 됐고 그 스토리랑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혹시나 네, 네. 이거 아니근데 하면 낯선 겁니다. 아 오케이. 예. 네. 낯익지만 낯선 거나. 예. 네. 야 원본 시트지 바이 실피야. 그러면은 이 캐릭터는. 진짜? 뭔가 블로그에서 많이 본 것 같은 태그네임입니다. 스탯은 다 지워야겠다. 이거 직업 스탯하고 직업 스탯이 아예 따로 있네요. 직업 스탯이 따로 있어가지고 원래 원본 룰에 좀 가깝게 조금 변경을 좀 한 상황이네요. 네, 저번에 그 했었던 그거요. 그때 공허의 방 때 했었다 한번. 예, 원본 룰에 좀 가까운 쪽으로. 아 직업 스탯 뭐 이런 거 좋지. 하지만 직업 스탯 직업 스탯에 가장 사기는 학생 아닐까. 아 직업 특성 치트키죠? 학생 뭐든지 배울 수 있다. 자 임 교수 나쁜 새끼 진짜 나쁜 새끼. 아무튼 오늘 좀 컨셉을 좀 짤까 하는데 yep. 자 오늘도 전 남성 캐릭터 하긴 글렀거든요. 네 그래서 또 기랑이한테 또 그 야 하지마 이지선다를 또 걸까 하던데 실피아는 그 나라 부르기 vs 실피아님한테 오빠 소리 듣기. 아 나 간만에 방송 켰는데 진짜. 아 그리고 일단은 이번 세션 현대입니다. 아 현대? 오케이. 아 나 진짜 근 한 달 만에 개인 방송 켰는데 이거를. 자, 아 오늘도 이지선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봐봐 이게 애들이랑 이게 캐릭터의 컨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렇게 돼. 걔 맨날. 제발 혼자 짜와요. 이제 형을 부를 때 니랑 너로 바뀔 수도 있겠다. 안돼 형이라고 불러.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어때? 스탯 먼저 결정해 볼까요? 아 일단 먼저 직업은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요 그 직업도 뭐 아니요. 지워서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나이나 키나 이런 것도 다. 실비아님 옆에 가로 열고 여 가로 닫고 너무 웃겨. 조용히 하세요. 태승지를 미국으로 한 다음에 반말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 틀리지식은 넣어줄까 그냥 일 그대로. 재밌어 보이는 그냥 넣어줘야겠다. 오케이. 저는 빼주세요. 네. 넣지 마 무섭다고. 난 신노피가미에서 이미 할 걸 다 보여준 것 같은데 그냥 미국 출생으로 한 다음에 니너 하면 안 돼? 미국 출생 영어 해야죠. 컨셉이면은 미국 출생 영어 해야지 영어. 에 사용자 편의상 언어를 알아듣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거 주사위부터 돌려야 되지 않나?
저는 약간 컨셉을 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컨셉을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애들이 약간 이번에 그 초록이를 또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 해서 아~ 그 사투리 어. 캐릭터를 사투리 캐릭터를 이번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자 기랑이 실피한테 오빠 소리 듣기 vs 실피한테 누나라고 부르기 선택식 3번 대가리 깨고서는 혼자 진행한다. 어때? 그냥 세션 들어가자마자 형 죽고 나 죽고 한 다음에 둘 중 한 명 살면 되지 않을까? 시작하자마자 칼부림부터 해? 형이나 내가 둘 중 하나가 이제 로스트되면 솔직히 상관없는 문제잖아. 아, 자 일단 주사위부터 굴려서 캐릭터 스텝부터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사위가 하나만 했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CPN이부터 자 근력 네, 3D6 먼저...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력 3D6입니다. 11 그러면 근력은 55. 55. 평균치보다 평균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아주 딱 평균치죠. 그렇죠. 60이 60이 사실 평균치보다 살짝 높은 편이야. 대인과기 능력 45. 자, 말발은 좀 안 타는 것 같군요. 말발 좀 안 타는 편이고. 건강 3D6 불려주세요. 건강 3D6. 야 슈퍼 건강. 네 매우 야, 건강하고요. 70. 이러면 잡기 힘든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감기 한번 안 걸려봤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감기 한번 안 걸려본. 자, 못 잡는데. 운동신경. 어? 운동신경 25.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건 좀 해볼만한데 이러면 피통만 많은 거잖아. 슬라임이 피통만 많아봤자. 그. 아, 슬라임이라니. 걷다가 막 자주 막 넘어지고 막 그 돌부리에 찌고 하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거당 캐릭터라는 느낌일 가능성이 좀 높네요. 네. 자 그럼 아이디어 3D류 굴려주세요. 오. 10. 아이디어 50. 50. 적당하네요. 평균치네요. 이 정도면. 네. 정신력. 자 슬라임이라 주황버섯 정도는 되겠다. 정신력. 정신력 25. 내가 죽었습니다. 야, 네. 오늘 광기 어떡하냐. 아. 좋은 캐릭터가 하나 나왔네요. 이거 내가 안 죽여서 죽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광기 걸려서 미쳐갖고 진짜 칼부린다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 행운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 행운도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야 아무래도 이제 뭐지 건강은 좋은데 좀 막 허당 끼어서 막 여기저기 넘어지고 막 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정신력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스탯일 것 같네요. 이거 네, 해볼만하다. 잠깐만, 근데 이거 정신력 이거 왜 까매졌냐? 괜찮다, 이거 해볼만하다. 정신력 낮아서 까만 거 아님? 아, 좀 낮아서 까만 거야. 네. 네, 낮아서 까만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운명점 써서 운명점 쓰기 전에 정신력 최대치 소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 정신력 최대치는 아니, 저거는... 99가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원본 룰이라서. 아. 기존 룰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뭔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알겠지 뭐. 자 그러면은 예, 그 스탯을 바꾸거나 운명점을 써서 스탯 한번 다시 굴리겠습니까? 먼저 일단 사람들 다 굴리고 나서 보자. 아 오케이. 나 그러면 네. 달구름이님. 아, 불안하네. 달구름이님 한번 봅시다. 근력 3D6 굴려주세요. 3D6이죠? 예. 3D6. 25, 25, 25. 아 진짜 25 나올 것 같다고요. 25. 아 나쁘지 않아. 50. 근력 50이면 이제 적당하네요. 나누기 2. 뭘 나누기 2요? 자 그러면 대인관계 능력 3D6 빌려주세요. 와.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있고. 자 또 또 저번처럼 이제 대인관계가 다들 낮게 나오는 건가 이거? 아 나는 뭐 구릉이보다는 뭐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 없다 생각해 일단. 그렇죠. 갑자기 찾았다. 여기서 이제 빼기 15 플러스 15. 자 이거 빼기 15 아니면 플러스 15 둘 중 하나. 건강은 55. 너무 노멀한 거 아니야 이거? 비슷하네. 엄청 노멀하네요 이 정도면. 자 민첩 3D로 굴려주세요. 진짜 노멀인데 완전. 이거... 평균한 캐릭터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자, 아이디어 3D로 굴려주세요. 이거 뭔가 이건 높아줘야지. 내가 피아형 잡으려다가 달구름이님의 생각이 터진 거던가. 뭐 아이디어도 평균치가 나오네요. 자, 정신력 오늘, 3D로. 오늘 주사위 왜 이래? 오늘 주사위 너무 노멀한 거 아니야? 60.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죠. 야, 이렇게 다도 했는데 대인관계 능력 때문에 다 빵 내는 신나. 자, 행운 이거 운명점 쓰시겠는데? 행운 굴려주세요. 네. 3D로. 아, 행운 너무 낮은데? 되게 그냥 그러니까. 대인관계 낮은 무난한 캐릭터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저 일단 너무 무난해서 고민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랑님. 마지막으로 기랑님 근력 3D6 굴려주세요. 아, 3D 주사위. 아, 3D 주사위. 아, 자, 이게... 오른쪽 위에 설정에서. 아, 맞네. 3D 주사위 안 켜놨네. 야, 666. 아쉽지만 주사위가 안 굴러갔네요. 아, 근데 저거 두 개는 쳐주셔야죠. 444666. 두 개는 쳐주셔야죠. 저거 칩니까? 저 쳐주셔야죠. 아, 3D 주사위를 준비 안 해와서 저걸 놓치네. 아, 아깝네.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합니다. 저거는 뭐지? 뭐 666 나온 거 아까우니까 그 네. 뭐지? 스탯 하나 너무 꼬지게 나오면은 한번 다시 굴리기에는 드릴게요. 그 정도 드릴게요. 와, 공짜 운명.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면 뭐. 예. 솔직히 666은 아까울 만해. 야, 그래도 잘 나왔는데. 근력 일단 평균치보다 조금 위고요. 이거 슬라임을 잡으라는 신의 계시다. 자, 대인관계 3D류. 와! 이거 잡으란다. 70. 이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이제 팟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야. 자, 이게 날씨도 한참 더우니까 몸보신하라고 잡으란다. 야! 건강 55. 건강 55. 난 괜찮은데? 딱 평균이네요. 건강은. 실패님보다 건강해. 고점만 한번 터졌으면 좋겠는데. 와! 오! 75. 75. 민첩 75. 민첩 75면은 그 뭐냐? 야. 둘이 넘어지면은 기랑님이 옆에 있는 실피아님까지 일으켜 세울 정도로 민첩한데요, 이 정도면? 야, 진짜 짱이다. 민첩하게 땅에 묻는 것도 가능하죠. 가능은 하겠죠. 아이디어 333 45. 아이디어가 살짝 낫네요. 아쉽긴 해도 근데 이 정도면 그 뭐. 있잖아요, 그 뭐지? 몸이 네.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고. 이제 머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는 타입이어서 굳이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몸이 안 좋으면 머리가 고생한다가 맞는 표현이죠. 예. 네, 그러니까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 9, 45. 정신력도 잠깐만.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네요. 어디까지 떨어지려는 거지? 자, 마지막 행운. 와, 이거 다시 올리겠다. 행운 25. 마시고, 리고 이거. 그 행운이라서. 아, 행운은 안 되고. 행운은 안 돼요? 행운은 안 됩니다. 행운은 안 하필 아, 세상에. 하필 걸린 게 행운이야. 하필 행운이라서. 운명적으로 행운 안 돼요? 안 돼. 예. 행운은 절대적인 수치라서. 예. 아, 진짜? 아니, 아 진짜라니. TRPG 하루 이틀하니 구름이? 지금 전달 안 했잖아요 우리. 지금 네 달 정도 기억이 안 날 만해. 네 달 정도 안 하고 그나마도 가장 최근에 한 TRPG가 시노비감이라서 지금 다 리셋됐어 지금. 예, 지금 기억이 안 날 만해요 실패님. 다시 설명해 주는 느낌이에요. 네, 이러면은 정신력 한번 다시 올릴게요. 정신력 한번 다시 올릴게요. 오케이, 정신력 3D6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30. 자, 정신력이 떨어졌어요. 오늘 둘이 진짜 잠깐만요. 이거 이거 좀 논란이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랑님 자 네. 고민해 보시고 다시 실피아님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정신력 보니까 얀데랜데.
CPA님, 어, 스탯을 바꾸거나 운명점 쓰셔서 다시 굴릴 거 있나요? 어, 일단은 그 아이디어하고 정신력을 좀 바꾸고 싶거든요. 일단 아이디어가 좀 아이디어하고 정신력을 좀 바꾸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레고를 씹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다 그래도 정신력은 이제 어, 평균보다 살짝 아래까지 올라왔네요. 어, 아, 좀 고민되네요. 좀 고민되는 게 아, 약간 캐릭터 컨셉상 아이디어가 좀 높아야 할 것 같긴 한데 건강하고 좀 바꿀지 좀 고민되거든요. 네. 건강하고 아이디어를 좀 바꿀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혹은 이제 근력하고 건강을 막 근력하고 건강을 바꾸거나 이거 좀 고민 되긴 해요. 고민 될 만하지. 어. 네. 근력하고 건강을 좀 바꿀까? 아이디어하고 건강을 좀 바꿀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패치에서 어... 건강 25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소진 발언해 봅니다. 아, 일단은 이 캐릭터는 실패가 아니, 그 현실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어 일단은 애인 관계 능력하고 건강하고 바꾸고요. 대인 관계 능력 건강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근력 어... 이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좀 다시 굴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자, 그러면 운명점 능력점. 소모해서 아이디어를 다시 네, 굴려보겠습니다. 아이디어 3D6 굴려주세요. 아이디어 3D6 굴리겠습니다. 아이디어 40. 나쁘지 않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어, 레고는 씻는 네. 게 아니라 이제 쌓는 거다 라는 수준은 올라왔습니다. 아이디어 40. 아, 참고로 말하면은 초기 능력치는 아이디어 플러스 직업 스탯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다들? 네네. 아, 그래서 컨셉, 아, 컨셉 때문에 지금 아이디어를 좀 더 높이고 싶은데.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아, 그 뭐지? 아이디어 좀 다시 굴려볼게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운명점 하나 더 써서 아이디어 다시 굴려볼게요. 오 마이 갓. 이거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40으로 가고요. 자, 어, 블럭은 쌓는 거다. 레고는 쌓는 거다 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실패님의 캐릭터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근력 55에 대인관객 능력 70. 그러니까 이제 성인 여성보다 약간 좀 가... 좀 튼튼한 어, 근력을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 좀 높은 편이며 건강은 어,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약한 편이고 약간 좀 둔한 움직임을 지니고 있으며 어, 뭐 창의적인 생각은 딱히 하지 못하고 정신력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에서 약간 미흡한 편이고요. 무선거범 좀 놀라는 편이고 그리고 행운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네요. 이런 그쵸? 느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벌써 캐릭터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뭐 대충 토대 쌓는 거죠. 저 뇌에서 모든 걸 리셋해서 그러는데. 네. 네. 저 진짜 오랜만이죠. 저 신호비 감이랑 너무 혼동도 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아까 직업 스탯이랑 아이디어 뭐 그 얘기가 뭐죠? 남은 아, 능력치 그거는... 부분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원래는 이라기보다 이제 실피아님은 그냥 처음에 350인가 그 정도로 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본 룰은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지능 곱하기 뭐 막 그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에듀케이션. 네, 네. 에듀케이션. 그래서 에듀케이션으로 조금 변동을 줘서 기본치 250에다가 아이디어 플러스 직업 스탯 그렇게 들어갑니다. 직업 스탯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스탯을 고르면 돼요. 만약에 뭐지? 제가 뭐 화가를 하고 싶은데 뭐 운이 좋아가지고 좀 유명세를 탄 화가다 그럼 직업 스탯에 행운을 넣으면 되고요. 여기 보이죠? 직업 스탯. 네. 거기 이제 원하는 스탯을 적어 넣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달구름이님 스탯을 바꾸거나 이거. 다시 굴릴 거 있나요? 그러니까 스탯을 안 바꾸고 굴린 다음에 그 굴린 스탯을 깎고 다른 걸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게 소순이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제가 머릿속에 약간 헷갈려. 바꾸는 게 먼저 그 다음 운명점이요.
그러니까 그 스탯을 깎고 올리는 게 제일 마지막이었죠? 아니 아니 아, 스탯을 깎고 올리는 거는 스탯을 깎고 올리는 것부터 할 그것도 할 거예요? 어, 그거 할 거예요 랑올림?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일단은 하지 맙시다. 하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안 할 거면 아 나 너무 고만고만해가지고 이쪽은 뭐 바꿀 만한 게 없긴 해. 어 그냥 대인관계만 한번 굴려보고 일단 말도록 하죠. 자 그러면 피가 더 커 운명점 하나를 소모해서 대인관계를 굴려보십니까? 네. 자 3D6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더 떨어졌어. 야, 20. 하나 더 뜰래요. 부르기는 부릅니다. 1당 1은 2라고 해도 사람들이 욕을 할 정도네요. 이 정도면은. 하나 더 쓴다고. 네, 운명점 하나 더 써서. 이거는. 지금 대인과 기능이 20이라 아무도 못 들어 지금. 됐어. 12. 그러면은 62로 올랐네요. 오케이. 와, 저는 저기 적혀 있는 직업을 하겠습니다. 111 떴어야 했는데 아쉽네. 네, 너무 너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저기 적혀 있는 직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달구름이님은 바꾸는 거 끝났나요? 조리.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랑님. 저는요. 네. 아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 일단 근력 대인관계 바꾸고요. 자, 근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바꿉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랑 정신력 바꿀게요. 자, 대인관계와 정신력을 바꿉니다. 그럼 이제 대인관계가 30, 정신력이 60으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러고서는 대인관계 그냥 한번 굴려볼게요. 자 그러면 운명점을 소모해서 대인관계 굴려보겠습니다. 3D6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와 야 야 오늘 기랑님한테 걸리면 우리 다 죽겠는데. 대인관계 65? 이야 짱이다. 아니, 전체적으로 스탯이 행운 빼고 다 좋네요. 응. 시노비감이 아니라니까 왜 싸울 생각을 해 구름이. 아 제가 너무 오랜만에 TRPG를 해서 시노비가미가 최근 기억이라 싸우고 싶어? 이렇게 목을 떨리지. 그 틀로에서 싸우고 와. 싶어? 이건 살짝 고민되는 게 팔방미인 해볼까? 아이디어 굴려서 높게 나오면은 콜 가자. 아이디어 한 번 더 굴려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자. 운명점 하나 더 소모해서 아이디어 3D6 굴려보겠습니다. 네 3D6 굴려주세요. 엄친아 111. 야 오, 70 가지다. 진짜 아이디어도 70. 아니 나 이거 방송각 짤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스탯이 되게 좋네요. 이 정도면 저 이거 네.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이거 누군지 알아요. 그거 꺼내지 마세요. 네? 뭐가? 이거 누가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꺼내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은 캐릭터는 이제, 네 컨셉을 이제 좀 짜면 좋겠는데 네. 컨셉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짤까 좀 고민이 되네요. 저희 다 모르는 사람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 걸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도 좋은데 아는 어느 정도 연이 있으면은 좋겠긴 할 것 같아요. 몰라도 됩니다. 서로. 아는 사람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뭐 구름이 모르는 사람 해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요.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제가 서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 이번 세션을 그 뭐지?
저번 거 끝나고 그냥 캐릭터 유지하는 걸로 상정하고서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몰라도 되는데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캐릭터를 만드는 동안 브금을 하나 그 틀어볼까? 지리대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탁 잡는 그 여자랑 이제 아는 걸 상정하고. 거기서 이제 사투리를 하면서 이거 좀 고민이 되는데. 좋아. 아, 그럼 구름이님이 좋아할 만한 브금으로 바꿔야겠다. 아 진짜. 아 아무튼 그러면 그 어떻게 할까? 일단 서로 좀 알고 있는 형태가 좋을 것 같고. 서로 알고 있는 형태가 좋을 것 같고. 다들 직업이나 아니면 뭐 나이 정도 생각해 오신 거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일단은 무난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대학생 계열이 아닌가. 대학생 계열. 저도 대학생 선택해왔거든요. 대학생 계열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아 그리고 그 뭐냐 그 스태치 최대는 70 가지고요. 전문 70까지? 그 전문 자기가 전문 직업이면 이제 80까지 올려도 됩니다. 네. 기랑이는 어떻게 할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응? 대인관계에 뭐 문제 없고. 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팔방미인 할까라고 했는데 이게 스탯이 진짜 무난하게 걸려도. 엄친아 갑시다 엄친아. 이게. 아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제 학창생활 하면서 그 오빠 소리 듣고 싶진 않아서요. 또 누나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난 지난번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고 봐.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네. 슬피아님 데딩할 거면 차라리 기랑님이 약간 조교나 교직 생활을 하기에는 근데 또 교직 생활을 하기에는 그 포지션을 너무 많이 해봐서. 아 그렇긴 하겠다. 교직 생활을 하기엔 또 그래도 많이 해봐서. 나는 사회인을 할까 지금 고등학생 쪽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하거든. 고등학생 내가 또 언니 소리 들어야 되잖아. 인간관계를 보면은 조금 학생 캐릭터 이제 그만 나올 때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크긴 해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인 캐릭터를 할 예정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캐릭터 자체는 나는 이제 기계공학도 쪽으로 해가지고 기업 연구소에 있는 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캐릭터를 할 예정이야. 연구직 쪽. 그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실피아님이랑? 아니 근데 일단은 그 기랑이 캐릭터 컨셉을 보고 나서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연구직 쪽이라. 연구직 쪽으로. 자 그러면 뭐 다들 정해진 것 같으니까 가볍게 뭐 자기 소지품하고 그냥 설명 정도 하고 갈까요? 자 그러면은 실패아님부터 캐릭터 설명하고 갑시다. 오케이. 내는 28살 실피아래. 아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과학 계열에서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맨날가지고 네 이것저것 배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소장으로 들어갔다. 연구소장으로 들어갔대. 그래서 이것저것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관찰력이 한 65 정도 찍혀있고 65 정도 되고 듣기 좀 잘 듣는데 아 그냥 평범하게 좀 잘 듣는데 자료 조사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해줘서 가지고 오는 거 그냥 훑어보는 정도래. 에라고. 아 기본적으로 공학계열 소장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물리학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않겠나. 좀 대충 볼 줄 안 돼. 그 정도 할 줄 안 돼. 어차피 내 주변 애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뭐 요 정도 안 돼. 그리고 뭐 애들한테 좀 애들이 좀 심적으로 힘들 때 그 정도 들어주는 정도 할 수 있대. 물론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긴 하는데 내 외모가 이렇지 않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중장비를 좀 다루는 중장비를 만드는 그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중장비 조작 정도는 알고 있대. 기계 돌아가는 정도는 알지. 그래서 기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근데 내가 애들한테 시키다 보니까 손재주가 좀 미흡해졌대. 그래서 기계 수리하는 건 좀 미흡하대. 그러고 뭐 자동차 운전 정도는 사회인 기본 아니겠나. 기본적으로 운전할 줄 안 돼. 면허 정도는 있대. 물론 내가 운전하진 않지만 뭐 기본적으로 운전할 줄 아는 정도다. 그리고 내 기본적으로 나의 요즘 새로 나온 스스로 만든 차량이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다. 기본적으로 우리 너 연구원으로서 연구용 태블릿 정도 들고 다닌대. 그리고 내 친구 중에서 뭐 친구라고 해야 하나 뭐 아무튼 대학 동기 중에 뭐 김 박사 뭐 김기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가끔씩 이렇게 이 사람 사는 곳 인연이 다 그렇다. 뭐 대학 동기였는데 회사 일하다 보니까 또 만나고 그런데 가끔 이제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는데 하소연하는 것도 다 잘 들어주는 친구래. 그리고 이번에 25살 뭐 본부장 새로운 본부장 들어왔는데 뭐 잘하려나 모르겠다. 미안해, 그 말 안 하는데. 네,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그 말 안 하나 했다. 실피아님 캐릭터는 어느 정도 소개가 된 것 같고 달구러미님 소개로 넘어갈까요? 와, 나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 못 하겠는데. 저는 그러네요, 낙하산입니다. 직업이 낙하산인 본부장이고요. 예, 직업이 낙하산인 본부장이고요. 예, 저는 이제 나름 그래도 그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 성실함이 좀 있어요. 끈기도 있고 정신력도 좀 좋은 편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 따라서 여기저기 이렇게 만나러 다니면서 대인관계 능력도 좀 늘은 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아이. 지만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다니고 따라다니고 쫄래쫄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눈치도 보고 관찰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구 얘기 잘 들어주고 반영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듣기랑 자료 조사 능력도 평범한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취미가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를 배우면서 회피 능력 약간과 이제 근접전 격투 요 정도. 예. 태권도 검은 띠가 높아요. 하얀 띠가 높아요. 예, 1단, 2단 정도? 에? 예. 에? 아주 약간 2단 정도? 사실 현실에서 태권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 하얀 띠는 1, 2단? 하얀 띠는 맨 처음 정도. 들어가면은 나오는 띠예요. 태권도 한 1단 정도? 단증이 있어? 그 검은 띠지. 예. 네. 그럼 검은띠. 하얀띠는 이제 도장 띠. 등록하면 나오는 거고 1단이면은 붐띠일 텐데 2단부터 검은띠일 거고. 2단부터 검은띠인가? 예.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아무튼 단어가 띠로 하지 말고 단어랑 검은띠랑 그 아예 그 판단 자체가 다르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가? 그랬는데. 예. 단증부터 그냥 네. 검은띠 아니에요? 아 제가 품띠에 따서 그 좀 다른가 보나요? 그 품띠에 따라서 그 뭐 품띠에서도 또 급이 있고요. 이제 품띠에서 급이 어느 정도 차면 이제 또 단증을 따고요. 투수가 얘기해 줬어요. 품띠는 나이가 어린 거고. 네, 제가 어릴 때 써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다른 거래. 어릴 때 써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럼 단이면은 뭐 검은띠로 바로 나오겠네. 아. 네, 검은띠 1단으로 합시다. 예. 오케이. 죄송해요. 안 배웠는데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학과 수학은 얘가 이제 이과를 갔었어요.
네, 아버지께서 이제 어딜 후계자 수업을 받으려면 이제 경제 경영을 가야 한다 이래가지고 대학교는 이제 경제 경영 쪽으로 간, 경제학과 쪽으로 간. 그래서 이제 저 정도의 아주 고등학교의 그 미흡한 실력을 갖고 있는 과학과 수학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심리학은 엄청 막 능통하진 않지만 이제 눈칫밥 먹어가지고, 예, 다 사람들의 마음을 요 정도 눈칫밥으로 이제 알수 있는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가 이제 외국어는 이제 아버지랑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막 수출이나 뭐 해외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대화 정도만 익힌 느낌? 그렇게 했고요. 예, 복수 전공으로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복수 전공했어요. 나름 성실한 아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문학을 좋아해서 읽는 거나 이렇게 쓰는, 그냥 글 쓰는 그런 걸 좋아했던 아이라서, 예, 문학과 모국어 한국에 약간 복수 전공을 해서 저 정도 됐고요. 예, 손놀림은 저거는 이제 그 뭐지? 아, 그거. 이제 일하는 동안에, 예, 약간의 아버지가 이제 막 이렇게 속이 다니고 막 이랬을 때 약간의 딴짓하기 위한 손장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휴대폰 아빠 몰래 살짝 한다던가, 어디 소개 갔을 때 아니면 약간 이렇게 손장난 하고 약간 빠져나오는 약간의 그런 지루함을 못 참았을 때 어린 날의 치기 정도? 그런 거 그거는 하고 이제 그 뭐지? 그냥 지금 단순히 듣기에는 은밀행동 쪽이 더 어울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손놀림 효과로도 저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뭐 저는 그거는 손놀림이 괜찮은데. 네, 손놀림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케이. 일단은 저도 모국어보다는. 약간 그런 거 몰래 몰래 이렇게 막 엄청 막 은밀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저도 오케이. 고민을 좀 네. 하긴 했어요. 고민하긴 했는데 손놀림이 맞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빠져나와서 없는지 있는지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빠 몰래 약간 핸드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딴짓도 하고 이런 거라서. 오케이. 네, 그러면 그리고 일단 이제 손놀림으로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키우고 싶어 했던 고양이를 이제 좀 아버지한테 후계자 수업을 잘 받을 테니 고양이 키우고 싶다 해서 이제 고양이를 좀 키우게 된지한 4년? 5년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고양이 조련 실력은 있는? 집사가 오케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기계 사용은 이제 아무래도 기계 공학 그런 아빠 회사 그런 쪽이니까, 예, 아름아름 배운 거야. 어쩔 수 없어. 약간 어느 정도는 배워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 배우고 이제 컴퓨터도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 사용은 평균적으로 이런 느낌이고요. 직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평균적이 아닌. 근데 네. 후계자 정도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 기계에 대해서는 좀 능통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빠가 알려준 그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인간관계 아까 실패님이 소개해줬어요. 아까 소개해줬어요. 한번더 소개해 설명하세요. 주시죠. 예. 네, 부사장으로 서지포마고. 와가지고, 예, 너무 그막 약간 미움받지 않고 싶어서, 예, 약간 친절한 느낌입니다. 회식도 좀 해주고 약간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회식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고 하고 싶었는데 안 친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피아님이 연구소장님 때문에 보고 받거나 이럴 때좀 자주 보고, 예, 기랑님은 이제 회사 연구 자문이기 때문에 몇번 안면이 있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기랑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학문 지식이 높은 친구고요. 인상 자체는 조금 성격이 시원시원한 것 같습니다. 일단 취미 자체가 스쿠버 다이빙 쪽이고요. 스쿠버 다이빙 쪽이다 보니까 뭔가 바다 생활을 좀 즐겨 하는데, 직업 특성상 또 이제 바다의 어떤 문화사나 이런 흔적을 조금 조사하는 일을 맡아서 하면서, 이걸 통해서 조금 이제 초청강사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돈 벌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소지품 보시면 대충 라이터인데, 라이터에 또 이제 그 동그랗게 나침반 기능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아, 바다 뭔지 생활하는, 대충 알것 예, 같아요. 뭔지 알죠? 예, 뭔지 알죠?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낚시나 그런 것도 조금 하고, 그 실제로 어느 정도 문화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만져봤기 때문에 감정 스킬도 보면은 어느 정도 높습니다. 좀 완벽하게 직업 수준보다 살짝 모자른 정도고요. 웬만한 것들은 이제, 아,
한 이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볼 수 있는 정도고, 또 바다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권이나 미국 쪽에 이제 나가는 생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국어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끔씩 이제 핸드폰 신호가 안 터지는 쪽도 좀 다니기 때문에 항해 기술이나 생존 기술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야영도 자주 해봤어요. 오케이. 그리고 미술이나 조각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 쪽에서도 또 이제 과거 물품이나 이런 걸 좀 만지면서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말 그대로 관심을 가졌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보면 이제 셀피아는 조금 이제 대학 동기 느낌으로 이제 종종 일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일 끝나고 술친구 느낌을 보는데, 가끔씩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 녀석이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친근하긴 한데 조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구루미님을 딱 봤을 때 그냥 그래도 어린데 저기 본부장하고 있으면 능력은 있겠네. 아유 이제 어린애 좋을 때다 정도 그냥 인상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캐릭터 설명은 다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근데 출발하기 전에 네. 저 아이템 하나만 더 좀 가져가도 될까요? 어떤 거요? 저 간이형 핸드 드릴 정도는 괜찮을까요? 약간 캐릭터 자체가 약간 그런 캐릭터 느낌으로 가려고 해서. 핸드 드릴이요? 네네, 핸드 드릴.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 이제 드라이버 같은 거요. 전동 드라이버 같은 거. 간이형 전동 드라이버 같은 거. 핸드 드릴이라고 하니까 간이형 그 정도는 괜찮을까요? 뭐 일단 괜찮은 걸로 합시다. 이 정도는. 저는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마지막으로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10분 쉬고 마저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은. 네.